있고, 그때 나는 캐럿터가 맞고, 아이를 후퇴하고, 현재, 2004년도 3월 달에 남용한테 범인과 2014년도 승인경제라는 특별 받은 아, 그리고 2013년도 피노 과장 살인이라는 죄색과 동의물 죄색 어떤 죄색이냐면 일단 안무를 착각을 하면 말 그대로 2020년도 4월 달에 방송을 시작을 하고 안무를 바로 만들었고 안무를 만든 이제 예술성은 말 그대로 2014년도부터 혼인명제라는 첩보를 쳐먹고 금연을 갖고 이제 사기를 친 부분이 명백하지만 공권력을 남용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금연을 가지고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박창기라는 개새끼와 같이 사기를 친 얘기에서 왜 지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금연이 뭐가 되는 거냐면 신민호 과장을 이제 살인을 한 살인 역시 지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공권력을 남용해서 살인을 한 개새끼들이 완전히 새끼새끼.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도 사기를 칠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긴 얘기에서 왜 박창기가 아이를 침해해줬기 때문에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아무리 이제 남용을 하는 놈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확인이 되는 내용을 갖고 사기를 치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박창기라는 이제 범인이 국가가 등재하는 저작권까지 침해를 해주니까 미국이라는 국가에 전 세계적으로 시발점의 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금연을 이제 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고 금연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니까 언론에 이제 받아쓰기 하는 면은 어떤 면이 되는 거냐면 무기력하기 때문에 금연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한 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박창기라는 범인을 인지사기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자유로 침해할 수가 없는데 말 그대로 자유로 침해해준 거죠. 왜?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람 새끼라고 하면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출신인 김연아 씨 정도의 행동은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친구가 한 새끼가 아니고 여러 명이고 더군다나 피해를 받은 기간이 7년이고 이춘선 선배를 갖고 7년을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이 이춘선 선배를 팔아먹은 게 사실이고 공권력을 남용해서 자유를 침해한 게 낮으니까 금연을 갖고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 그러면 사람으로서 행동을 할 면이 있지만 금연을 행동을 하지 않고 자유 침해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 바로 등재까지 미국 국가에 사기를 칠수 있는 행동을 한 거고. 그럼 금연에서 상식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김연아 씨가 행동을 한 행동의 절반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친구이자 국민인 거죠.
얘기해서 왜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일치하지 않고 이혼이 되게끔 약탈을 하게끔 교과서 등재를 조작하게끔 자유 침해를 해줘. 그런데 그 면이 이제 어떤 면이 되는 거냐면 시발점에 사기를 쳤다는 거겠죠. 저는 이춘선 선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FM플렉스라는 회사를 다닐 때말 그대로 경찰에 표적이 된게 맞고 저도 이제 시민 과장처럼 그 이후에 이제 2013년도 이쯤에 신민우 과장이 안산 단원경찰서 FM플렉스 관여해서 앙심을 품은 경찰로 인해 체포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FM플렉스는 말 그대로 20억이나 이제 사기를 친 회사지만 지들이 처벌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꿎은 신민우 과장을 가지고 파풀이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억울하게 신민우 과장은 유치장에서부터 저한테 억울함을 호소를 한 거고, 억울함의 내용은 FM플렉스로 자기가 표적이 된 거고, 폭행과 노래방에서 별일이 아닌 일을 가지고 구치소에 억울하게 뭐 빵빵 생활을 하게 만든 남용을 했다고 3개월씩이나 억울함을 호소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이후에 같은 동일인물로 추정이 되는 시흥 경찰서에 같은 경찰관이 동영상이라는 남용을 통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억울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억울함은 말 그대로 FM플렉스로 이제 표적이 된 부분을 갖고 신민우 과장이 유치장에서부터 호소를 한 거니까 맞는 얘기가 맞고, 그리고 유치장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맞고, 그 당시에 이제 스토킹을 한게 사실이고, 제가 봤고, 신민우 과장이 체포된 날, 그리고 저도 스토킹을 한게 맞고, 음주단속까지 한게 맞기 때문에, 신민우 과장이 안산 단원경찰서에 체포가 된 날은 말 그대로 억울함을 느꼈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경찰의 상식적인 행동보단 표적이 됐다고 봐야겠죠. 왜? 그 사람은 그냥 회사원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냥 회사원이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상황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도 별일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신민우 과장의 어떤 집 근처에 경찰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와 있었고 신민우 과장은 체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와 있었고 제가 봤습니다, 경찰을. 그리고 경찰 이제 집에 이제 뭐 신민우 과장이 없지만 제가 이제 뭐 신민우 과장님의 뭐 어떤 친인척을 만나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에 뭐 어떤 사찰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남용을 했다는 거겠죠. 억울하게. 신민우 과장이 체포가 된게 맞고 3개월이라는 복역을 한 거고 4개월이라는 복역을 한게 맞고 그럼 그 면에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회사에 돌아갔을 때도 스토킹을 한게 사실이고 왜? 신민우 과장 집에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회사로 돌아갈 때 자동차로 스토킹을 한 경찰이. 3부. 3동. 동. 아동 체육공원 근처. 이 때문에 스토킹을 한게 사실이고 뿌린 게 있는 거죠. 이 개새끼들이. 이 새끼들이고. 그러면은 조금 전 이야기한 내용처럼 신민우 과장은 말 그대로
자살을 한 원인은 억울함에 자살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면을 갖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찰이 고의적으로 피은 경찰서에서, 안산 경찰서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출소를 했지만 남용을 해서 죽인 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그 사람의 억울함도 경찰이 인지를 해야 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신민우 과장의 그 당시의 억울함을 알고 이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선을 인지를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은 인지를 하지 않고 남용을 했다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젠 상식적인 내용이 맞는 거고, 그리고 FN플렉스에서 이젠 20억이라는 사기를 친 금액은 말 그대로 사기를 친 금액이 맞고, 그 당시에 이젠 제가 뭐이 회사를 벌어먹인 회사의 어떤 매출을 올린 직원이었기 때문에, 신민우 과장은 FN플렉스에서 본인의 이제 과장의 역할로 인해 경찰에 표적이 된 부분이 억울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많고, 금액이 크고, 그리고 실제로 사기를 친 회사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금연은 잘못된 일이 맞고. 그러면은 신민우 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한 내용은 다 맞는 얘기를 한 거고,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금연에서 이제 시흥 경찰서에서 고의적으로 남용을 해서 죽인 거고. 그러면은 이면도 처벌을 해야 되는 내용이 맞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쓰레기니까 이면을 가지고도 사람을 쳐 죽여놓고 신민우 과장이 자살을 한 겁니다라고 덮은 사건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니네는 그런 쓰레기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런 쓰레기들이니까 FN플렉스라는 이젠 20억에 관한 사기 금액은 수사를 하지 않고 하기가 힘들고, 김종민 사장 체포하기가 힘드니까 신민호 과장한테 화풀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범죄의 재질을 알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인물이 남용을 했을 거고, 완전히 쓰레기 새끼일 거고, 개새끼는. 그 새끼가 청탁을 받은 개새끼일 겁니다. 완전히 벌레 새끼. FN플렉스 같은 회사는 수사하지 않고 신민우 과장을 살인을 한 개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신민우 과장이 이야기한 면은 이제 이충현 선배하고 어울리지 말고 회사를 잘 다니라고 이야기한 면이 다 맞는 얘기고, 충고를 해줘, 쉽게 얘기해. 그러면은 이면을 갖고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이 이젠 지금의 이제 사안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선이 있는 거죠. 그 선이 이제 어떤 선이 되는 거냐면, 저는 이젠 FN플렉스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이젠 근무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면을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박창기 같은 개새끼는 금연을 이제 알고 싶지도 않은 거고, 제가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까발려지지 않게 자유침해를 해준, 쉽게 얘기해서. 박창기로 하여금 사기를 친게 맞고. 그러면은 경찰의 입장에선 박창기라는 범인이 자유를 침해해주면 살인한 면도 덮어서 실적이 되는
공권력 남용을 하는 개새끼들이니까 미국이라는 국가에 사기칠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상식적인 면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침해해주는 박창기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국가에 짝퉁을 만들게 해서 사기를 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사기를 친 거냐면, 첫 번째는 조현병 환자로 사기를 친, 그리고 저의 이제 행적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고, 증거를 조작한 내용은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동영상 외에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 다 조작을 한 거고, 그리고 대변이라는 이제 부분도 이면에서 자유를 침해해주는 사항에서 보지를 안 하는 사항에서 신민호처럼 과장님처럼 자살을 하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호소를 쓰려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박창기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 확률이 되는 거죠. 사람을 죽여놓고 죽인 사람을 가지고 호소를 쓸수 있는 확률.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족같은 새끼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된 거죠. 미국이라는 국가에 사기를 친게 맞고. 그러면은 이면에서 이제 이면을 가지고 뭐 언론에서 전달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면은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2017년도에 이제 다이앵이 동영상이라는 세 개가 이제 다 이제 뭐 발생을 한 거고, 시험 벚꽃길 한 개, 그날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날 또한 개가 있는 거고, 두 개, 그리고 이제 한 개는 이제 또 시흥 특별불가 세 개, 수원역 네 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그리고 대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변일 고전신도시 하나, 5리터 미끄럼틀 한번 올라왔다 내려온 거고, 대변이 한양대학교 대변만 본 거고, 대변 3 선보동 집 근처 대변만 본 거고, 대변 4 평택 주유소 대변만 본 거고, 택시 대변 5 대변만 본 거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이면에서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면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사기를 치려고 한 거냐면, 박창기가 자유를 침해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창기가 저한테 했던 내용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경찰이 이제 사기를 칠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준 친구와 기자의 신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술이 안 맞는다고 고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걸로 사기를 쳐야 되니까. 자유를 침해해야 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 되면, 검사를 협박할 수 있는 사기를 치고, 고의적으로 침해해준 개새끼. 거기에서 이용이 돼. 자유침해에서 이용이 돼.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지금의 이제 이야기는 자유 침해가 되지 않았으면 담당 검사가 2018년도에 다 처벌을 했을 거예요. 왜? 지금의 내용으로 2014년도부터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검사한테 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사기를 쳤어도 자유 침해를 하지 않으면 검사한테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왜? 검사가 처벌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박창기가 자유를 침해해주니까 검사한테는 이제 자유 침해한 사항을 갖고 협박을 한 거겠죠. 피해망상증이라는 진단서를 뭐 조작 발급을 한 거고.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검사한테 이제 뭐 협박을 한 부분은 말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냐면, 파출소하고 이제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는 말 그대로 동영상에 확인이 되는 내용이지만 편집을 하고 동영상을 삭제를 해서 검사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유가 그때 이제 2000
2018년도 4월 달에 침해가 된 거니까 검사한테 올라갈 증거 역시 조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제출한 증거까지 조작을 한 거니까 본인들이 2014년도부터 조작을 했다는 거겠죠, 그거는. 왜? 제출한 증거까지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박창기는 제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을 할 때도 조작을 한걸 알았을 거고, 2014년도부터 조작을 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개새끼나. 왜? 그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진술이 안 맞는다고 사기를 칠수 있게끔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고. 이해하십니까? 사기꾼 개새끼야?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이제 사기를 친 부분이 이제 뭐, 상식적인 내용이 맞고, 저어투진 안무 강제를 한 면에서, 본인들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망명을 침해하고, 이제, 현 시점에서도 다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과거까지, 말 그대로, 제가 이제 20년도 4월 달에 방송을 시작한 면은 말 그대로 2014년도에 혼인빙자나 청탁을 받은 면을 다 알고 있었어요. 박창희 개새끼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그 면을 가지고 지네가 이춘선으로 사기를 쳤으니까 김연아 씨가 행동을 한 면에 절반도 행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고의적으로 7년을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개새끼인지.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상식적으로 뭐 국제적으로 문화운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의 상황은. 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 조치를 바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 세월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느끼는 억울함은 미국인들이 느낄 수 있는 억울함이 되는, 쉽게 얘기해. 국민들이 다 억울함을 느꼈을 거고. 그런데 금연을 사기를 친 거예요, 개새끼들이.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 그러면 이 면에서 이제 뭐 혼인빙자라는 이제 뭐 결혼 생활의 뭐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부터 드라마까지 전 세계적으로 뭐 문화운동을 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의 문화운동은 국민 여러분들의 무기력함으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역시도 알수 있는 사기를 쉽게 얘기해. 국민이 행동을 하면 개선을 하는 거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기를 치고. 이런 사기를 치고. 완전 쓰레기.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말 그대로 창작을 한 면이, 제가 고문을 받는 사양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저희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얼마만큼 고문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고문을 받고 있는지는 미국이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개새끼는 알겠지. 그러겠죠? 박창희 개새끼하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2020년도 7월 달부터 고문이라는 이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고문을 받았으니까, 인지 사기를 할수 있는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강상의 사기를 친 거. 그러면, 지금의 이제 건강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나빠졌다고 하면은 오지를 안 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짝퉁을 만들기 위해서 사기를 쳐놓고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겠죠. 왜? 사유침해에서 사기를 받은 고문이란 피해를 발생을 시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한 면이 어떤 면이 되는 거냐면 김연아 씨가 문화운동을 한 거는 잘한 겁니다.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문 닫을 수 있는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미국인 여러분, 세계인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문화운동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겁을 먹지 않고 지금처럼 남용을 하는 개새끼 욕을 하면서 방송을 한 거고, 남용하는 개새끼는 고문이라는 피해를 더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김연아 씨 눈치를 보고 건강이 더 나빠지게는 고문을 못한 거지. 왜? 문화운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박창기후 하여금 자유를 침해해서 고문을 한게 맞고, 검사한테 협박을 한 거고,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개새끼들이. 그런데 그 면에서 저는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안무에 견줄만한 안무를 창작한 게 사실이고, 확인이 되니까 문화운동을 잘한 거겠죠. 그리고 그 면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국가는 말 그대로 망명을 침해한 상황에서 제가 고문이라는 피해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미국 국가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미국은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 할수 있는 선딱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문화운동. 이해하십니까? 문화운동밖에 없는 거고, 저는 금연으로 이제 미국을 이제 뭐 갔다 온 거고, 그리고 제가 잉글리시로 대화를 지금처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지금 방송을 하는 거니까, 미국인들한테는 사기질을 치는 게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언론에서 받아쓰기를 시켜왔고, 똥싼 거를 갖고 말 그대로 뭐 신민우 과장한테 남용을 한 것처럼 여중생하고 여고생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옛날부터 싸웠기 때문에 남용을 한 게 재밌는 거고, 다른 이제 수사를 하기에는 말 그대로 할게 없고, 청탁이라는 시발점과 자유침해라는 시발점이 같은 시발점이고 같은 사기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이젠 다 맞는 이야기고, 미국이라는 국가와 세계적으로 이젠 사기칠 수 있는 확률이 상식적으로 인지가 되는 거죠. 높은 거고, 사기칠 수 있는 확률이. 그런데 제가 금연에서 전신안무까지 창작을 기가 막히게 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삼성 문 닫게 하라고. 이해하십니까? 복수를 하라고 창작을 해준 거예요. 이 씨발놈아. 이해하냐? 개새끼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뭐 증거로 조작을 해서 뭐 FBI한테 뭐 사기를 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완전히 또라이 새끼들이 사기를 친 거니까 그딴 증거는 보지도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미국은 뭘볼 거냐면 제 이제 창작물을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로 사기를 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새끼들이 망명을 침해한 이후에 고문을 족같이 한 거죠. 죽이려고 고문을 한 거고.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망명을 침해받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자유를 침해한 상황에서 오디션을 볼 수도 없는 거고,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신안무로 호소를 한 거, 음악으로 호소를 한 거, PC안무로 호소를 한 거. 금연에서 이제 자유를 침해한 놈은 금연을 갖고 재사기를 친 거고. 이해하십니까? 고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연에서 저는 이제 억울함을 밝힌 거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은. 사기꾼이 맞고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와 국민 여러분들이 자유침해 처벌할 수 있는 문화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개선할 수 있는 문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가가 등재를 할수 있는 날이 오는 거고,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할 거고, 아니면 안할 거고. 왜? 핵이니까.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사기를 친게 뭐, 명백하고, 사기를 치면은 가지고, 대사기를 치는 미친새끼들이니까, 미국 국가에 이딴 사기를 쳤으면, 빨로 된 거죠. 삼성 문 닫을 겁니다. 삼성 자동차 폐차할 수 있는 문화원도 세계인 이런 사기를 쳤으니까, 이런 사기를 치고 진상규명을 안 한다고 하면, 문 닫아야죠. 빨로만. 그렇냐? 벌레 새끼야? 그런데 금연을 가지고도 이젠, 본인들이 이젠,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 여러분들이 피해받을 부분은 이젠, 상식적으로 뭐, 평균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숙을 해야 되는 건데, 대사기를 치는 거니까, 국민 여러분들 행동을 잘해야 되는. 그리고 이 면에서, 자유로 침해하는 상황에서 뭐, 오디션도 뭐, 볼 일도 없지만, 국민 여러분들 봐서, 미국인 여러분들 봐서, 조건 들어보고, 안무 해. 그 조건도 이제 자유로 침해하는 부분을 개선을 하는 조건이 될 거고. 왜? 하락을 하는 사기를 치. 빨로마.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젠 하락을 하는 사기를 치는 거니까 자유 침해라는 상황에서 어디 간다는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가겠죠, 이씨. 그러네, 상식적으로. 저는 집에 이렇게 있어도 복수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빨로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삼성 문 닫게 할수 있는 문화원 그러면 진상규명을 하는 거고, 금연에서 이제 발악을 하는 사기를 하는 거니까, 자유침해를 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뭐 어떤 행동을 좀 한다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 봐가지고 내가, 박신영 씨 만나갖고 안무 한번 해줄게. 빨리 자신이 있습니다. 내 새끼.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저어트는 안무 창시자 인생 스토리 39번째 방송 그냥 하겠습니다.